뉴욕 소식입니다. 결국 미국 내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1위고요. 전 세계 사망자의 25%. 미국 내 탑은 역시 뉴욕주인데요. 미국 사망자 중에 35%를 차지하고요. 그 뉴욕주 안에서도 뉴욕시는 뉴욕주 안에서 69%,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도 24%를 탑 중에 탑입니다. 오늘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향해 꿈틀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추천은 역시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 시장인 드 빌라지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84km 정도의 도로를 시범적으로 막는 것을 시도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안 그래도 그동안 답답했던 뉴요커들에겐 희소식일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월쯤에 뉴욕시의회 코리 존슨 의장이 먼저 주장한 겁니다. 그때는 드빌라지오 시장도 그렇게 폐쇄하게 되면 너무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할 거라고 발표한 겁니다. 뉴욕 시장을 덧붙여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100마일, 그러니까 160km 정도 거리까지 확장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뉴욕시의 도로가 총 6,000마일인 거에 비하면 이뭐 160km는 그렇게 일부긴 하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뉴욕시 상황에 비하면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도 시장은 집 근처에서 셀프로 검사할 수 있는 셀프 스왑 테스트를 곧 실행할 거라고 했는데요. 기존의 의료 인력이 코를 통해 채취하던 방법, 이 방법이 재채기를 많이 유도해서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1,000명의 의료 관련 경험자들을 새로 고용할 거라고 했고요. 이들이 그동안 바이러스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관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뉴욕 시내 주차 관련 내용입니다. 길거리 청소를 위해서 일주일에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을 옮기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병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안 하고 있었죠. 왜냐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움직여야 하니까요. 이것을 5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는 점점 들어지긴 하겠네요. 오늘 소식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든 비즈니스 폐쇄로 인해서 답답했던 뉴요커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는 현재 미국과 뉴욕주 안에서 탑 중에 탑인 뉴욕시에서 약간은 활동 재개에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건 뉴욕주와 뉴욕시 모두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